아, 네, 안녕하세요. 레트 카페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라이브로 이 코파 센스 제품, TF.1TF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뭐, 그 라이브로 진행한 거 말고 이제 별도로 저희가 또 영상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 이제 편의를 위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그 센스 이제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아디다스가 그 제품의 네이밍을 할 때, 뭐, .1, .2 이렇게 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아마 네이밍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다양한 팩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그러니까 뭐, 나이키처럼 엘리트, 뭐, 프로,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나누면 사실 좀 간편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1, .2 이런 걸 외우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뭐 21.1인지 아니면 20.1인지 아니면 그냥 .1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그런 게 익숙치가 않고 사실은 리뷰하기 전까지는 뭐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면 그만이니까 어떤 가격만 보면 알 수 있죠. 가격만 제일 비싼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거. 최근에 이제 좀 그 플러스 모델들이 워낙 비싸니까 플러스 모델을 제가 그 했던 그 모델만 보면 이제 그걸 사면 되는 거였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1이냐, .2냐, 이런 걸 다, 푸마 같은 경우 또 거꾸로 되어 있죠. 뭐, 2.1, 뭐, 3.1,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또, 제가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팩이죠. 그래서, 가끔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팩, 여기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제가 잘 모르는 게, 그냥 컬러만 알고, 그냥, 팩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뭐, 기록이 몇 년 지나가도 남진 않죠. 그냥 뭐, 제품 품번이랑, 그 제품 뭐 이렇게만 남게 되니까 그 팩을 너무 많은 팩을 또 외울 수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 리뷰를 해드렸고 제품이 코파 센스 아 이거 뭐야 .1 TF입니다 그 코파 리뷰를 저희가 해드릴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이 제품에서 그럼 뭐 코파 문디알의 후유 뭐 그 계승을 하는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포장을 해서 올리고 있긴 하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TFI인 경우에 아디다스 나이키에 대한 공통된 불만 개인적으로는 그 최상급 제품에서 출시되는 제품의 그 소재 특히 어퍼 소재가 좀 불만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키의 최상급 제품 엘리트에 해당되는 제품 TF에서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뭐 니트로 된 제품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1 제품이 나왔는데 뭐 전혀 코파센스랑은 무관한 제품 이름만 코파센스이고 사실상은 이제 코파센스랑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코파센스의 가장 큰 특징들과 무관하다는 뜻이고요 아 뭐 미즈노는 그래도 비교적 살라 제품을 메이드 인 재팬까지 내주니까 캥거루 가죽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프라임 등급에 해당되는 가죽이 사용되는 게 최상급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제품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아 코파에 사실 이제 점이는 또 없죠 제가 알기로 점이가 또 없는데 이 참 관장을 노르신다. 하여튼, .3이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은 뭐, 제가 리뷰, 라이브 리뷰로 끝내고, 이걸 뭐, 별도로 하진 않는 게, 이건 뭐, 그냥 코파센스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예. 그,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코파센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패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이야 하고, 그 다음에, 퓨전 스킨이 사용이 돼야 되고, 그 세 가지가 기본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퓨전 스킨, 그 다음에 센스 팟, 터치 팟,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코파 센스에 들어와서, TF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세 가지 코파 센스의 기본적 요건을 이 축구화가,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 가죽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소가죽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퓨전 스킨이라고 하는 캥거루 가죽과 프라임 미트를 적절히 섞어서 처리 가공을 한 가죽이 전족부 이하에서 사용되진 않은 그냥 일반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인조 가죽도 질이 좋진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퓨전 스킨이 사용되지 않고 그다음에 팥이 뭐 사용되는데, 물론 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신발 뭐 요소에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여기에 있는 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조악하기도 하고, 아디다스가 이 팥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기술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 것 같지가 않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제품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플러스 제품이죠. 플러스 제품인 경우에 센스팟의 위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터치팟의 위치, 뭐 센스팟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홀드성이 락다운 되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위치도 정확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제품에서는 우선 첫 번째 그 팟의 위치가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팟이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신발 인사이드 쪽에서는 여기는 제품 여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팟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아웃사이드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여기 쪽은 그다음 여기는 요 밑에인가요? 예, 요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쨌거나 팟의 위치가 두 제품 사이에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퓨전 스킨이지만, 여기는 캥거루 가죽도 아니고 퓨전 스킨도 아니고. 자, 그러면 코파 센스로서의 핵심적 요소, 뭐 가죽은 그렇다고 쳐야, 예, 등급이 .1 제품이긴 하지만 TFI 특성을 고려했다. 풋살 전용으로. 뭐 그렇다 치면 뭐 소가죽 사용도, 소가죽도 사실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뭐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치고, 인조 가죽은 좀 다소 불만인 게, 육안으로 보아도 그렇고 만져봐도 그렇고, 이 인조 가죽이 꽤 좋은 소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인조 가죽 자체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센스팟 뒤쪽에 힐 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소재의 실제 그 메모리 폼인지 이게 아니면 일반 뭐 스펀지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메모리 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디다스 이런 걸 좀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면 좋은데, 소비자들한테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소재를 사용이 됐는지, 메모리 폼이라는 게 아마 특정 회사의 제품인 건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 우레탄 폼, 그 보건력을 갖는 우레탄 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뭐 어떤 그런 형태의 스펀지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 좀 알려주면 정확하게 그 제품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팟의 위치가 인사이드인 경우에 지금 이 제품과는 완전히 그 다르기 때문에,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과는 약간 낯설기는 해요. 위치가, 그죠? 낯설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인사이드의 트래핑이라든지 킥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제품보다 팟의 위치는 더 좋은데, 문제는 이 팟이라는 게 터치 팟이라고 해서 실제 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팟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터치 팟의 고유의 기능이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터치 팟이 전혀 작동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터치팟이라고는 명명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냥 그 락다운을 하는 발 아래쪽에 그 중족부 헤드 아래쪽을 락다운 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팟의 위치, 터치팟에 해당되는 부분의 위치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실제로 락다운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의문이 생기죠. 안쪽에서 만져봐도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바깥쪽으로는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외부에 돌출되어 있다는 게, 예를 들면 그 공을 터치라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닫기는 하겠지만,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모리, 모든 종류의 메모리 폼 아니면 스펀지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거, 자, 발에 전달되는 공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인솔도 그 보면
스토드 제품인 경우 ACG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발바닥 인솔에도 왜 락다운 시키기 위해서 발쪽, 그러니까 발가락과 그 발 등이 연결되는 부위에 이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장치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 저기 뭐죠, 아웃라인 형태로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굴곡을 주었지만, 뭐 이 제품에는 이제 TF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의 내부의 뭐 팟의 위치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여기에 있는 내부에 이제 뒤쪽에 있는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 제품에 뭐 특별히 우리가 그 코파 센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격이 국내 출시 가격으로는 뭐 이게 얼마죠? 한 17만 정도. 그 다음에 파운드와 유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유로로 120유로 아니면 파운드로 한 120파운드 정도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가격 찍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이더라도, 여기에 풀 캥거루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퓨전 스킨을 넣어서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어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사진상,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여기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실 정도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 이야기는 신으면 되게 편해요, 발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이 따로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발을 신었을 때 크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는 없어요, 어퍼상으로는. 이제 사실 이것만 해도 지금 요즘 나오는 축가에 대비해 보면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그 특징적인 거는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중창 미드솔, 여기 그 여기 그 연두색으로 보이는 우리 네온 칼라인데, 네온 그린인데, 네온 칼라로 보이는 요 중창의 두께가 상당히 두텁다는 거. 네. 여기가 상당히 두텁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선호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미드솔 이 낮은 경우에 축구 어떤 거래? 이런 제품들. 미즈노가 초기 모렐리아에서도 뭐 당시에 이것도 조금 사용을 하다가 그 파로카스 이런 거 나왔을 때 빨리 대체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낮은 미드솔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늘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신다 보면 적당한 운동장에서의 스터드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터드 길이를 감안을 하고 축구화를 신다 보면 스터드 자체나 아웃솔 자체에는 쿠셔닝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면에서의 높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렐리아 제품,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디다스의 뭐 코파 18 뭐 이런 제품에서도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던 거는 낮은 미드솔이었어요. 앞쪽 부분이. 뒤쪽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앞쪽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라운드를 딛고 서면, 그 미즈노 제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이 약간 그 지면에 접촉했을 때 그라운드 컨택이 되었을 때 스터드 전체가 그라운드에 딱 그 일반 러닝화처럼 닿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상당히 불만이었어요,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 그 인조구장이라는 게 되게 이제 1세대 아니면 2세대 인조구장이었으니까 그 형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그 제품들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요 제품에 요런 식의 미드솔이 높은 제품으로 제가 발견한 게, 이제 비교적 미드 그 모렐리아보다 조금 높은 제품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파루카스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신고 있는 아슬레트 이런 제품들인데, 그 낮은 제품, 중창이 낮을수록 발의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런닝화도 비슷하죠. 우리가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고 운동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쿠션이 있는 나이키 제품이나 아디다스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 발의 피로도가 어떤 게 더 빨리 오느냐 하면, 당연히 중창이 낮은 게, 그게 단순하게 쿠셔닝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쿠셔닝과 동시에 이 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역시 핵심은 쿠셔닝인데, 멈췄다라든지 아니면 뛴다라든지 아니면 움직일 때 그 쿠셔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신발이. 그래서 그 인체에 전달되는 힘을 어느 정도로 완화시켜 주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미드솔이 낮으면 거의 그대로 체중이 다 실린 상태로 막 움직이고 그거를 발이 온전하게 다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그 저 부담이 있었어요. 신발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그 미드솔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전반적인 쿠셔닝이 향상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미드솔이 약간 더 두터운 쪽에 더 좋고 얇은 쪽인 경우에는 이제 공을 터치를 할 때는 뭐 사실 그 약간의 중창의 두께가 주는 차이점이 볼 컨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미드솔이 조금 더 두꺼운 게 항상 제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느낌이 있었고 특히 그 미드솔이 낮은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제품을 보면 여기가 낮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쉽게 휘어지고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뼈가 전반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움직일 때 신발이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잡아주는 역할이 좀 덜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피로도가 굉장히 좀 컸다 이렇게 느껴지는 편인데 그래서 그 이 TFR을 고를 때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은 쉔크 강성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토슌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렇지만 대개 이제 제가 선호하는 것들은 그래서 토슌바들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 아식스 같은 경우 여기 단단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안쪽 뒤쪽에 바닥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 옆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단단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여기가 쉔크 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딱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슬레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파로카스가 제가 신고 있던 제품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뭐 풋살 뿐만 아니라 이제 11대 11 경기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제품을 선호를 하는데 미드솔이 높은 것까지는 이 코파센스 제품 점밀 제품도 굉장히 좋긴 한데 중간에 이제 토션바 같은 게 없던 건 없는 것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킥력 손실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 근데 그게 또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 앞쪽에 있는 이 전족부 보통 이제 토박스라고 하는 부분 신발 앞쪽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 토박스라는 게 이 전족부에 있는 어퍼 이 어퍼가 되게 부드럽고 유연해요. 여기 만져보면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아니어도 뭐 소가죽이라도 하더라도 일단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신발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패딩이 약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패딩이 되어 있고 하면 발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킥을 할 때 그 직접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공에 맞으면 퉁 하고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맨발에 가까운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형태로는 작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TFR로서는 되게 이제 그렇다고 치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장점이 되죠. 다만 여기가 너무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쉔크 강성이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강한 킥을 보내거나 할 때는 발에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 그러니까 홀드성이 떨어지게 되면 롱킥을 보낼 때 발을 깊숙이 넣거나 했었을 때 그때 온전하게 발의 힘, 발에 전달돼, 그러니까 발로부터 공에 전달되는 힘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다 실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또 그거가 약점이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 좋은 점은 중간에 가운데 보통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중간이 지금 스터드가 없이 비어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인 신발 자체가 주는 홀더, 그립, 그라운드 그립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접지력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기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실제로 뭐 우리가 막 저 그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TFR을 신고 뭐 11대 11 게임을 하나 쇼게임을 하거나 할 때 전반적으로 신발의 창 이런 전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스프린트 시에는 이 앞쪽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를 비워놔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풋살 같은 경기를 할 때는 그라운드에 서 있거나 하면서 공을 전반적으로 발바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그런 경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풀로 있는 쪽이 더 좋다고 봐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그 아웃솔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고무 창도 되게 단단하고 해서 사실상 그 이 제품을 신고 느껴본 바로는 착용
특화를 하고 느끼는 바는 미드솔이 이렇게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에바 스폰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부스터는 아니고요 일단 그 다음에 뭐 나이키 사용하는 루나론처럼 진화신 쿠셔닝이 있는 소재는 아니어서 적당한 쿠셔닝에 적당한 높이를 갖고 있고 여기에 그 전반적인 이 아웃솔 고무 바닥에 굉장히 높은 그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조 잔디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2세대 정도 2세대 아니면 3세대 2세대 정도 1세대 아니면 2세대 그러니까 아스트로토프 형태나 아니면 뭐 모래가 자꾸 들어가 있다 아니면 잔디가 굉장히 낮게 깔려서 전형제 카펫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인조 그냥 풋살장이라고 하면 높은 그립성이 실현이 돼서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뭐 풋살 중에 뭐 미끄럼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런 부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솔은 요렇게 그 사람의 그 풋프린트 형태로 이렇게 따라가 있지만 요 그 미드솔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을 널찍하게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높은 착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전반적으로